스타클릭 이찬원 황윤성. 이찬원과 황윤성 깜짝 미니콘서트 어머 웬일이니 팬들 열광하다. 신상 출시 펀스토랑의 이찬원과 황윤성이 낙동강 위에서 깜짝 미니콘서트를 열었습니다. 5일 방송되는 KBS ETV 신상 출시 펀스토랑에서는 이찬원과 황윤성의 안동여행이 이어집니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던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이자 미식의 도시 안동에서 힐링을 찾아가는 모습, 두 친구의 훈훈한 우정이 시청자를 흐뭇하게 만듭니다. 미리 공개된 VCR 속 이찬원과 황윤성은 최근 SNS 등에서 안동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낙동강 월룡교를 찾았습니다. 월룡교 아래에는 초승달 모양의 배들이 둥둥 떠 있었는데요. 낙동강을 수놓는 색색의 초승달 배들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모두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이찬원과 황윤성은 단둘이 초승달 배에 탑승했고 이어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인증샷을 찍는 모습에 펀스토랑 식구들은 정말 연인 같다, 두 사람의 표정에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찬원과 황윤성은 초승달배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를 불러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데요. 초승달배에 바로 노래방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낙동강 선상 노래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낙동강 위에서 흥 넘치는 노래가 이어지자 놀라운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두 트로트 스타의 모습에 월룡교 위에 안동 시민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에 이찬원과 황윤성은 더욱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화답했습니다. 낙동강 위 깜짝 미니콘서트가 열린 것입니다. 낙동강의 절경, 아름다운 월룡교와 어우러진 줄의 무대는 시민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찬원과 황윤성은 오직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 음식들을 먹고 서로에 대한 끈끈한 우정의 마음도 전했습니다.